요즘 온라인 쇼핑몰 많이들 이용하시죠? 생필품부터 옷, 또 신발에 각종 식품들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저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들을 사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과도 있고요. 뭐 딸기잼, 베이비 로션 다양합니다. 네. 제 앞에 있는 택배 상자에는 지금 최상급 생물 해삼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무게도 꽤 나가는데 근데 막상 이걸 열어보면 해삼은 없고 이렇게 물만 들어서 온 거죠, 이게. 야,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박스들도 보면 조금 수상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빈 상태로 배송돼서 왔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쇼핑몰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제품들인데 말이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박스들을 보내는 걸까요? 빈 박스 택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 예사롭지 않은 택배 박스가 쌓여있는 집, 김지선 씨의 집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시급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 그녀가 찾은 빈박스 아르바이트. 대부분 비어있고 넣어주시면 뭐 사탕 정도 넣어주시는 게 다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빈박스를 택배로 받으면 그녀의 일이 시작됩니다. 내용이 없이 그냥 빈박스만 오면은 확인하고 그냥 이제 물건은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좋은 리뷰를 써주는 거죠. 빈박스 아르바이트는 자신이 가구매한 상품의 후기, 리뷰를 100글자 내외로 써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리뷰를 써서 올리면 물건값과 함께 1,000원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결제를 하고 이 업체에서 나중에 나한테 주잖아요, 돈을. 근데 어떤 업체는 바로 주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뭐 일주일 뒤에 준다는 업체가 있고 뭐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걸 내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신생업체랑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왜냐면 떼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선 씨에게 현대판 인형 눈붙이기 부업을 맡긴 곳은 상품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그 가구매만 신청하는 방. 아, 빈박스 리뷰. 네, 그거만 신청하는 방.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리뷰 쓸 사람들을 모집한다는데요. 여기 있는 링크 따라 들어가가지고 참여하게 하면 돼요. 신청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 문구를 보내줘요. 그걸 받고 사진이랑 받고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쓰는 게 있고. 광고 대행사는 리뷰에 쓸 문구를 미리 보내주는가 하면 리뷰와 함께 쓸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쓴 리뷰에 같은 사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뷰 한 건당 쇼핑몰 업체가 광고 대행사에 주는 돈은 6천 원. 대행사는 5천 원을 남기고 1천 원을 리뷰 알바에게 줍니다. 쇼핑몰 업체는 왜 이런 빈박스 리뷰를 광고 대행사에 맡기는 걸까요? 이게 뭐 디게를 어디서 땄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되게 많이 오긴 해요. 뭐 네이버 뭐 상단에 뭐 작업 뭐 이런 그런 것부터 해갖고 뭐 쿠팡이든 뭐 각 유통사 온라인 쪽 불러놓고 뭐 SNS 접근을 이런 것들 접근하시면 이제 좀 상담으로 올라와서 제품이 보여지면 구매를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접근하죠. 판매량이라든가 뭐 키워드 순위라든가 어떤 우리가 노출되는 쇼핑 그 노출되는 것들을 순위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데
광고 대행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것. 거리의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네이버만 해도 매달 3만 개 이상의 쇼핑몰이 신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온라인 광고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등록된 업체 수만 900여 개에 달합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인력을 가장 많이 뽑는 것도 이들인데요. 온라인 광고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콜센터처럼 칸막이가 된 책상 앞에서 직원들이 전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대표가 면접을 보던 중에 빈박스 리뷰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뭐 제품을 만약에 빈박스 보내서 그런 식으로 파는 형태를 저희는 과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완전 그냥 완전 기본이에요. 10개 브랜드 마케팅 방법에는 과금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금매를 원하는 경우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리뷰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 업체 그 상품 간의 상품을 상위로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뭐 유입이랑 뭐 클릭수랑 그리고 리뷰 수랑 여러 가지가 받쳐져야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란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쇼핑 영역에서 상위 4개는 광고 영역이에요. 네이버 같은 곳은 아 이거 이 제품은 광고야 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요.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 일반 구매자들은 이 광고 영역에서는 잘 구매를 안 하려고 하고 실제 이제 상위에 올라오는 것들에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그냥 이런 빈박스나 이런 판매 수를 막 늘려가지고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이 상위에 노출될까?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쇼핑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매 실적, 리뷰 수, 고객 평점 등을 올리는 것. 빈박스 리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는데요. 쿠팡 판매자가 몇십만 명이 있는데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리뷰가 없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뭐 리뷰가 500개, 600개, 1000개 막 이래.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리뷰면은 그래 오케이인데 만약 가구매면은 얘도 똑같이 가구매를 해야지만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거잖아요.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을 차린 선우 씨 역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광고 대행사와 덜컥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계약을 했던 여기는 자기들이 약간 코치처럼 멘토맨처럼 관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한 거죠. 인스타그램 뭐 게시글도 우리가 올려주고 구매평 같은 거 뭐 스토어쯤도 있어야지 상위 노출되니까 그것도 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등록됐다. 계약서를 쓰고 6개월 광고비로 132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는 선우 씨. 성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이틀 후 그의 쇼핑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긴 스토어쯤이 1000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판매 실적은 저조하기만 했는데요. 하루 한 개도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취재 도중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스토어쯤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 자동으로 쇼핑에서 해당 제품 이제 찾아 들어가서 찜까지 하는 이제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네. 손을 떼도 이제 알아서 로그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제품 키워드를 일단 검색을 한 다음에 네. 쇼핑 탭으로 이동해서 실제로 제가 원하는 제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제가 원하는 제품을 자동으로 찾으면
바로 이제 찜하기로 이동돼서 찜하기를 이제 클릭까지 하는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근데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럼 이게 막 최신의 기술도 아니고 되게 이제 엄청 오래된 기술이죠. 프로그램 하나로 스토어 찜 수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찜만 넣는다고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요. 뭐 조회수만 넣는다고 상위 노출이 되지 않고요. 네이버에서 딱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 다양한 지표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지표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노출이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토어 찜 1000개를 해줄게. 132만 원 줘. 네. 이거는 말려야 되죠. 연락이 점점 안 돼요. 카톡을 보내요. 며칠 맨날 알아본대요. 아니면 아 어차피 카톡은 답장 잘 안 오면 또 전화해요. 전화해서 받으면 뭐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이 광고 대행 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그 글 쓰신 분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선우 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쇼핑몰 운영자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제 것도 그 사람들이 찜수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찜수 그거 하는 것도 외국에서 유령 아이디로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지수를 엄청 낮춰서 제 게 안 떠요. 아무리 물건을 좋고 그 로직에 맞춰서 올린다고 해도 아예 안 쓰는 아이디로 이제 그쪽에서 네이버가 걸러가지고 그리고 거기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게 맞으니까 보상해라 해도 그냥 입싹 닫고 대답도 안 하고 익십하고 그냥 잠수 타고 끝. 이 광고업체는 왜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일까? 계약서에 나온 주소지로 찾아가 봤는데요. 회사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라는 회사 여기 주소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왔는데. 인터넷 광고하는 회사예요? 아 여기 있던 회사인데 이사 갔어요 작년에. 그럼 좀 일하는 인원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20 몇 명씩 됐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왜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많이 실적 올리면 갑수 누가 하듯이 여기서도 막 그런 걸 하더라고. 무슨 이유인지 업체는 1년 사이 두 번이나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장 최근에 바뀐 이름의 회사를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노래 남기려고 관리 팀이 설명해 드렸는데 키워드 작업비 원가만 받고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받고 싶다고 하시. 사무실에는 20대 젊은 직원 10여 명이 전화기를 붙잡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는 영업 실적 현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대표에게 선우 씨 계약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지금 이 계약서 중에 80조 이상이 계약이 다 이행이 된 상태인데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말로 이제 진행이 안 됐다라고 업체 측에서 그냥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안하다고 드립니다.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선우 씨 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스토어 찜 1000개는 메인 계약에 나머지는 모두 추가 서비스로 돼 있었습니다. 메인 계약에 이행됐으니 일을 다 했다는 것. 스토어찜이 주력 상품이시잖아요. 그게 근데 중요해요. 스토어찜이 많은 상위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것부터 다 하는 회사인데 이분이 그걸 계약하시고. 메인 계약과 추가 서비스가 따로 기재된 사실도 몰랐다는 선우 씨. 저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 이 사람들 법을 진짜 잘 알고 있는 거야. 메인 계약이 진행이 되면 그게 진행이 됐다고 본대요. 법적으로. 하, 이제 사기인데 사기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는 마지막으로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광고업체에 44만 원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거부한 업체. 말 그대로 조정결정서는 조정을 해주는 거지 저희 업종은 이걸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대응이 어디에서 그 부분에 뭐 정의를 내리거나 한 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광고 대행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법의 맹점을 광고 대행사는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온라인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만 무려 7,054건.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00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쟁을 겪는 이들 중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3년째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황철희 씨.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들자 궁여 지책으로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밀전은 부쳐서 칼국수는 반조리 상태로 배달 맞춤 메뉴도 개발해 나름 준비를 착실히 했다는데요.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별점이 없으면 일단 주문이 안 들어와요. 안 봐요. 별점 없는 업체는 절대 안 봐요.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리뷰와 별점을 잘 써달라며 배달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리뷰 이벤트까지 했다는데요. 뭐 만두라든가 뭐 음료수라든가 뭐 다른 이렇게 뭐 서비스 뭐 치즈롤 같은 거 이런 걸 서비스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게 리뷰 점수를 뭐 별 다섯 개 5점을 달라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구걸하는 식이죠.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올리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사람들한테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비용이 부담돼 리뷰 이벤트를 중단했다는 철희 씨. 그런데 이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이른바 별점 테러. 음료수 리뷰 이벤트가 끝났는데 음료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안 된다고 했더니 1점 올려놨더라고요. 1점 이런 거 받고 그러시면 네. 정말로 탄형이 있으시던가요? 있죠. 별점 낮은 업소는 손님들이 보지도 않아요. 별점은 이 자본주의의 인민재판 같아요. 이 심장 약하고 마음 약한 특히 여자분들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병 생겨요, 진짜. 별점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철희 씨. 대행사에서는 리뷰와 별점을 올려준다면서 고객이 결제한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손님 대신 올려주는 영수증 리뷰 작업은 건당 6,000원. 광고 대행사는 블로그에 올리는 리뷰 작업도 추천했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동안 한 4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그걸 돈을 받으면 다 이제 작업을 해주죠. 별점 리뷰 같은 거, 배달의 민족 리뷰 같은 거. 혹시 이런 것들을 하면 그 효과가 지속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마약 먹는 사람이 계속 마약을 먹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약발 떨어진다 그러죠. 배달의 민족도 6개월만 되면 이 리뷰가 6개월 전 거 자동으로 삭제가 돼. 리뷰와 평점 압박에 시달리다 최근에 배달도 광고 대행사도 모두 끊었다는 철희 씨. 매출은 좀 떨어졌어도 마음만은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 비중이 큰 식당들은 광고 대행사가 제안하는 리뷰 영업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리뷰 없는 데서는 음식을 보통 안 시켜요. 저희는 어떻게든 이걸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근데 0개 자리에서 솔직히 시켜놓고 리뷰 남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든 저희는 최대한 맞추려면 6,000원을 주더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뷰와 별점 때문에 광고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다는 배달 전문 식당. 그런데 광고 대행사의 영업에 별점 테러가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쭉 올려봐도 돼요?
평소 높은 별점을 유지해온 식당인데 가끔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그런 전혀 없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걸로 저는 우리가 시청을 하겠다는 점에 그런 건 전혀 다름없고요. 그 다음 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점수 올려주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 아무 제약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심지어 경쟁 식당에 별점 테러를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광고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픈하고 한 3개월 차 됐을 때 그런 리뷰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이 동네에서 이 음식점 하시죠? 사장님 가게 근처에 뭐 경쟁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게 리뷰 점수랑 그 평가를 좀 안 좋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러고 보니 한 광고 대행 업체에서 교육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달린다고 얘기를 해. 악플 밀어내기가 있어요. 악플이 달렸을 때 한 네다섯 개 글을 써요. 그럼 밑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전에 악플이 그걸 악플 밀어내기 월관리지만 이것도 한 6개월씩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뭐를 섞든지 간에 한 100만 원 맞춰서 받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 업체는 전화 통화로 관심을 보이는 식당과 일단 미팅 약속을 잡은 후 직접 현장에 나가 계약을 따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당 네이버 리뷰 말고 막 배민이나 이런 것도 작업하죠? 많아요? 지금 막 상단에 보이고 막 리뷰 많은 데도 있잖아요. 네. 다 작업이에요. 근데 그 업체들 어떻게 찾아내요? 전화할 업체들을 처음에? 구인구직 사이트. 그러니까 메인이 구인구직 사이트지. 왜냐면은 이제 음식점에서 구인구직을 한다는 거는 돈이 돈난 얘기거든. 영업사원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고깃집. 식당 주인에게 영업사원이 제안한 내용은 무엇일까? 일단 고기 찾을 때 블로그로 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장님 매장에 보내드려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장님 매장을 체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글을 올리시는 거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맛집 검색을 했을 때 흔히 보는 것이 고객들이 써놓은 후기입니다. 식당에 관한 글, 사진, 동영상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공짜로 식당을 이용하고 리뷰를 써주는 이른바 체험단이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음식을 있으신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선정을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이제 그 블로그로 들어가시는 유입수가 보통 저희가 뭐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려요. 그런 분들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500명, 1000명이 뭐 댓글을 낼 거 아니에요? 식당 리뷰 역시 상위에 노출돼야 매출과 직결됩니다. 광고 업체에서 파워 블로거들을 체험단으로 보내주겠다는 것도 이들의 글이 상위에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피시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먹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얼마 정도 설정하는 거예요? 5만 원 정도? 그래도 월 10만 원에 식당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단 말에 사장은 계약서를 씁니다. 네, 월 10만 원이요. 아니, 돈이 들려는 데가 많은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신경이 굉장히 쓰이네요. 하시다가 효과 없으시잖아요. 제가 해드린 만큼 더 해드릴게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4,000원 이제 시켜서 해줄 텐데. 네. 아니요, 저희가 6개월로 받아요. 10만 원은? 네네. 피트하고 있는 카드로? 네. 그런데 갑자기 6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기를 내미는 영업사원. 10만 원에 그것을 6만 원 해가지고 26만 원이고 해도 3개월.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영업사원이 보내준다는 파워블로거는 누구일까? 근데 그럼 블로거는 어디서 찾아요? 네이버에서 찾지. 블로거는 몇 명이 있지. 걔 중에 이제 가는 거지. 광고 대행사 중에는 아예 체험단을 공개 모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주 뒤 광고업체와 계약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다는 가게 주인. 3분의 2가 줄었죠. 3분의 2 정도. 힘들죠 지금. 엄청 힘들게. 광고 대행사와는 왜 계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장사가 조금 멀리 오르는 게 사람의 입장에서 뭐 보이스핀이 걸린 듯이 뭐 폭해서 걸린 거지. 해놓고 어쩔 때 해요. 네네.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뭐 이 블로그 체험단 분들이 올리시는 글은 보셨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라왔고.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면 광고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식당들은 그야말로 생존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잘 나타나는데요.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 폐업 신고를 한 식당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4월 이 녹색점들 1,500개 업소가 폐업을 했고요. 매달 폐업한 식당들은 보시는 것처럼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에 9시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처음 시행되면서 이때 무려 2,5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문을 닫은 식당은 모두 2만여 개. 오늘도 많은 식당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루에 50곳이 넘는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는 얘긴데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안 돼 힘든 식당 주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노리는 광고 대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부천의 작은 호프집을 개업한 김기훈 씨.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호프집 매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솔직해서 뭐 대부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저 또한 뭐 하루에 적게는 2만 원? 아니면 하나도 못 팔고 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준비했던 모든 식자재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도 어찌해도 버텨보려고 돌파구, 조그만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그 광고 계약을 한 건데. 망설이던 기훈 씨가 계약을 한 것은 광고 업체에서 보내온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를 해주겠다. 그 6천만 원이 오르면 좋지만 솔직히 그거는 나도 큰 생각은 안 한다. 그 대신 우리 매장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판매하는지만 그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하루에 몇만 원에도 오르면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훈 씨를 설득하기까지 무척 적극적이었다는 광고업체. 그런데 계약서부터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SNS로 보낸 계약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조차 힘들었고 예스라 쓰면 된다는 말에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광고비는 1년에 132만 원. 저희 자영업자들이요. 132만 원이면 한 달을 버텨요.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게 장사 지금 시기에 장사가 잘 돼서 버티는 것보다 월세를 내 한 달 한 달 낼 수 있다는 거,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다는 거에 버텨요. 거금을 투자했는데 두 주 뒤 업체에서 SNS에 올린 홍보글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기훈 씨. 두 달 전 그가 직접 올렸던 사진과 문구를 짜집기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뉴스라는 기사를 게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 광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블로그 체험단 광고를 게재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내준다던 인터넷 신문 기사는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쉽게 볼 수도 없는 기사입니다.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서 버린다는 뜻인데 네. 그런 게 안 된다는 네. 얘네 사이트를 일일이 다 쳐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뉴스 치면 네이버에 그렇게 등록돼 있는 인터넷 기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와요. 수상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실린 기사들이 대부분이 철진한 뉴스들입니다. 심지어 3년 전 것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인터넷 신문사는 광고업체 대표의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신문사였습니다. 기훈 씨와 계약할 당시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문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세게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은 계약서 해지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들어갔던 뭐 뉴스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비용 책정돼서 차감이 되고 위약금 등 발생을 하면은 환불 받으시는 금액이 매우 적으시죠, 대표님. 뭐 광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광고 비용이 나와요. 저희 그 대표님 업체 뉴스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체험단 광고 진행 들어갔던 부분. 계약서에 적힌 뉴스기사와 SNS 홍보글은 1회씩 이미 게재가 됐고 위약금까지 떼고 나면 돌려줄 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훈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상도, 전라도까지 전국의 자영업자가 모두 이들의 영업 대상이었습니다. 초밥집을 운영해온 지훈 씨 아버지 역시 이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이제 말로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그 팔로워 수에 비례해서 게시글마다 좋아요 수가 찍혀야 돼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글마다 좋아요 수가 거의 뭐 0, 1, 뭐 거의 뭐 3, 많아봤자 5? 뭐 이런 식이 실제로 오시면 방문자 수도 굉장히 적고 이게 뭐 상위 노출될 리도 만무하고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34만 원 계약을 매겨 금액 매겨 놓는 거죠. 업체에서 성공 사례라며 보여줬다는 영상. 30% 정도는 사서 한 것 같아요. 30%요? 앞서 기훈 씨가 봤다는 영상과 같습니다. 이 성공 사례 인터뷰는 어떻게 된 것일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던 그분들이 너무 해달라고 해서 실이 뭐 못해도 6천이나 뭐 이렇게 올린 적은 없으신 거죠? 그래요. 별로 제가 보기엔 그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라고 해서 말한 대로 한 거예요. 블로그 조회수를 조작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양심 선언한 직원도 있습니다. 회사 입구가 들어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애플실이 있고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도 미룬 채 모였습니다. 그 피해 사실을 이제 거기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무슨 과도한 위약금이나 이런 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말을 하고 어떤 문제점도 해결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블로그나 뭐 인스타 이런 데 이제 올려주면서 이제 매출을 6천까지 올려주겠다. 그때까지 자기네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대신에 나한테 원하는 거는 132만 원만 주면 저 처음에 취소를 했는데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돌아오는 거는 그중에서 8만 8천 원밖에 못 돌려주겠다. 132만 원 중에 8만 8천 원? 예예. 예. 이걸로 돈 많이 벌었다고 회사 당장 문 닫아도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지 걱정하지 말래요. 잘 살고 입마 이러면서 차단한다 끊어 그리고 끊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계약서에 나온 주소로 찾아간 건물. 그런데 건물에 회사 간판 하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무실. 식당 주인들이 몰려온 사실도 모른 채 전화 영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위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장사는 지금 4명만 있어도 난리 치는데 이거는 완전 이거 코로나법 위반 아니야? 거리두기 하루 가라고 했는데. 간부로 보이는 직원이 이들을 막아섭니다. 뭘 업무 방해?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 고객이에요. 돈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 온 사람인데 뭐가 업무 방해야? 저희 직원들도 업무하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는 거. 아, 돈이 다치지 옛날에 다 껴먹고 일도 안 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 그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대표를 하고 나오라고. 잠시 후 회사 대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대표. 그를 보자 식당 주인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옵니다. 나는 솔직히 컴퓨터에 컴퓨터도 모르고 핸드폰 나는 이것도 했지도 몰라요. 요즘은 애들이 맨날 핸드폰 보고 오잖아, 가게 찾아서. 나 외지에서 손님 오기를 위해서 나는 큰 돈 주고 한 거란 말이야. 걔가 돈을 주고서 네. 일을 안 해. 하면 안 해? 하겠죠? 왜 안 해? 하겠죠? 왜 안 해? 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걸 나한테 왜 그래요? 이 기사를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해지 요청을 해갖고 환불해 주세요 했더니 이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고객님은 32만 원 입금시키세요. 이 말이 돼요?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했을 때는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영업선들이 좀 계약을 닦는 위해서 좀 의욕이 앞서갔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사기고 세고랑을 차겠죠. 신경도 못하겠죠. 그래서 일부 영업사원의 실수라며 한 발 빼는 대표. 계약서를 보내실 때는 광고 30만 원, 블로그 몇십만 원 이렇게 임의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을 해놓고 한 달 뒤에 블로그들이 안 오니 두 달은 걸려야 됩니다. 두 달 뒤에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두 달 뒤에도 안 오니 취소해 주십시오 했더니 계약서 못 보셨습니까? 거기에 조항대로 저희는 돈을 10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같이 했어요. 그럼 한 아이만 사기를 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에서 위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에 저 아이들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업체에는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코로나19로 취업 문턱을 넘긴 듯 요즘 광고 영업이란 자리는 이들에게 분명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이렇게 포상을 받아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뷰를 잘 받아오는 팀장이나 사원들은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인센티브를 준다며 무리한 영업을 부추겨온 업체. 이렇게 번 돈이 한 해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팀장이 되면 지급된다던 고급 외제차는 족쇄가 되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팀장급 외제차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국내 차는 안 되고 외국 차만 차량 미습이 지원 6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해요. 근데 회사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명의로 리스를 뽑아야 하고 나중에 뭐 팀장 하다가 그만두거나 팀장이 일하다가 팀원들 기억력이 안 좋으면 이게 잘린다라고 하거든요. 잘리거나 순환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뭐 1년이라도 뭐 만 건 이만큼 계약이 나오다 보니 하나하나 다 확인이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는 안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사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법적으로 사기가 많아. 합법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 개 와가지고 33만 원을 받고 인스타에 좋아요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33만 원을 받고 저희도 사기면 제가 구속이 됐겠죠. 저희가 지금 광고 영업을 10년을 하고 연매출 300억 원어치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불 사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표의 말대로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가정집에서 있을 때 전화가 오거나 방문 판매를 하면은 7일 이내에 철회권, 14일 이내에 철회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철회권을 해서 철회권 행사를 해서 계약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거든요. 이 사업자는 소비자 방판법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법상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은 소비자에게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사업자는 경제 주체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5평, 10평짜리 조그만한 부식점 운영하고 있고 무슨 가게, 헤어 미용실 운영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광고 대행 계약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방적인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수만 명 자영업자들의 피 같은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과시해온 광고업체 대표. 최근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영업장은 파워블로거의 리뷰에 높은 별점까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환불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희는 광고 진행을 다 해드렸는데 계속 단체 고소라든가 항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도 그거는 이제 협의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저희한테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드릴 걸 다 해드리고 고소라든가 항의 방문이라든가 정말 영업이 불가할 정도면 저희도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쁜 게 뭐냐면 코로나 사정으로 영업도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그 외줄리라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데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지금 나타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4년 동안 초밥집을 운영했던 김욱경 씨는 결국 지난해 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벌써 한 5개월 다 돼가네요. 5개월? 네. 여기서 얼마나 있으셨어요? 거의 4년 가까이요. 4년이요? 네. 잘 안 지나다니는데 오래간만에 지금 온 거예요. 왜 잘 안 지나다니세요?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번듯했던 그의 가게는 이제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있네요, 자리가. 제가 이제 아빠 20년 동안 장사해온 거 곁에서 봐왔고 자영업자분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힘든데 전화해서 희망 준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사기였고 두 번 죽이는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던 이들이 잡은 것은 썩은 동화죽이었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가게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상공인들을 지켜줄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못했고 결국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역시 소상공인들을 올가매고 있는 리뷰나 별점 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네이버, 쿠팡, 배민이큐까지 눈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들 기업이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길 바랍니다. 판매자가 없다면 플랫폼 기업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